가겠습니다. 자, 잘 가다가 저 큰 길 앞에서 잠깐 멈춰야 되겠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도 있고. 자, 여기서 어머머머머! 뭐야?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가. 자전거. 자, 다시. 여기서. 쭉 가는데 나는? 아이고. 자전거 인도에서 오다가 네. 인도에서도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블록차를 보고 블록차 여기 멈추는데 네. 아이고. 괜찮으신가?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 보면은 여기 횡단보도 여기까지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횡단보도 네. 가운데쯤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 예, 예, 예. 실제는 어디 있을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겠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운전은 SUV 차량인가요? 아니 뭐 SUV든 승용차든 뭐 시야에 따라서. 그러니까 블랙박스 이렇게 볼 때는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 내 차는 뒤에 있는 거야. 같아요, 예. 아 보통 한 3m 정도 뒤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쯤 서 있었느냐? 아마 여기쯤 서 있었을까? 그런 거 같아요. 여기나 아니면 여기쯤이나 서 있었을 것 같아. 그냥 네, 나는 섰어. 근데 자전거가 자전거 왜 저렇게 넘어졌을까? 급정거인데 왜? 약간 경사가 있어. 경사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살짝 또 인도랑.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앞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그런. 앞브레이크 밟은도 있고, 그렇지 앞브레이크 밟으니까 네. 옛날 자전거 때 앞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굴러가고, 어, 네. 덤블링 하잖아. 네. 술 마셨대. 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 이거 음주운전으로 될 텐데. 음주에다가 급제동하다가. 그리고 원래 이런 데는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내려서 끌고 가야 되지. 네. 끌고 가야 돼. 근데 타고 가려다가 불빛이 나오고 있으면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동차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멈췄고 그렇죠. 자전거는 혼자서 훌러덩. 네. 부딪히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부딪히지 않았는데 자전거는 차 때문에 놀래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해. 또. 그럼 어디가 좀 어떻게 뭐 좀 멍이 들거나 좀 까지거나 그랬겠죠? 네. 이 블박차가 이 자전거 운전자 치료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되고. 안 줘요. 아, 요즘은 인도에 자전거 다닐 수 있는 데가 참 많아요. 아. 자전거 및 보행자 같이 다닐 수 있는 거, 자전거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 자전거하고 네, 네, 여기 그렇죠. 사람하고 같이 네. 그려진 데 있어. 인도. 근데 여기, 거기는 아니고.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데. 횡단보에서 내려서. 그런데, 그런 자전거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노인들은 다닐 수 있어요. 어린이나 노인은 아.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 그럼 저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냥 뭐 67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어줘야 돼, 말아줘야 돼. 그러니까 자동차가 갑자기 빨리 가다 끼익 계속 깜짝 놀랄 수 있지. 네. 근데 그건 아니고 가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오기 너무 좋으셔 근데. 다시 가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질 일도 아니다 사실 안 물어줘야 돼요 저는 저도 자 그러면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 음주 인도를 거꾸로 오던 음주 자전거의 비접사고에 대해서 과연 블박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 시작 저는 없다 왜냐면 저거는 말도 안 된다 그게 진짜 아프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져서 근데 술 마시고 다치면 안 아파. 맞아요. 그렇고. 근데 그 다음 날 아파. 멍들어야 되지. 자, 여러분들. 아이고. 한 분이 블박차 잘못 있다고 그러시네. 아, 왜요? 예. 지금 이 사건은 경찰에서도 아유, 이거는 경찰관이 볼 때도 자동차의 잘못이요. 자동차 뭐 잘못했겠습니까? 저 자전거 단독 사고입니다. 근데 민사적으로도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민사적으로 들어오면 과연 책임이 있을까요? 풀박차 보험사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무협적으로 멈춘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안 해주죠? 그렇죠. 안 해주면 저 자전거가 보험사로 자동차 보험사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야 돼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긴다 하더라도 조금 이기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보다 뭐가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그렇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맞아.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분 좀 어디 불편하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건강보험으로 자 자동차에 다쳤다 우리 채양 씨가 네. 걸어가다 자동차에 딱 사고 당했어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요? 아니 때나 아무 때나 그럴 때
건강보험으로 자동차에 사고 당했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없다? 자동차 보험으로 둘 다. 둘 다? 네. 어, 정답.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선택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병원에 가면 교통사고인데 왜 건강보험으로 하세요? 자동차 보험으로 해야 돼요? 이러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내 선택입니다. 아, 근데 자동차 보험을 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건강보험을 할 때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언제 건강보험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가실. 어? 어떨 때? 내일 가실이 클 때? 오! 오, 너무 잘한다. 맞아요. 내 과실이 클 때. 근데 내가 일부러 다친 경우는 안 돼요. 또 내가 고의 중대한 과실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다칠 때는 안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건강보험 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내가 80% 잘못하고 상대가 20% 잘못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는 해줘요. 근데 네. 공짜가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합의금 받을 때는 다 정산을 해. 네. 그래서 치료비 대준 것을 내 과실만큼 다 토해내라고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 그래서 아, 건강보험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과실이 크면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토해내야 돼. 근데 토해낼까 안 낼까? 실질적으로는. 안 내고 그냥 빵 처리해. 빵. 아. 그래서 치료는 해준대더라. 자동차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는 해준대더라. 근데 많은 분들이 치료가 공짜로 생각해.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내가 손해배상 받을 때는 내 과실만큼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그러니까 보험사 치료비 대신 거기에 대해서 내 과실만큼 깎이잖아요. 네. 건강보험은 안 깎이잖아. 네. 그래서 내 잘못이 클 때는 건강보험이 좋고요. 내 잘못이 없을 때. 어, 꿀팁이다 이거. 진짜. 그럴 때는 자동차 보험을 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네.